저희는 다이나믹 탱고 듀오입니다. 저희는 기타리스트 이자원, 반두내연 연주자 윤자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입니다. 오늘 저희는 유명한 탱고곡들 뿐만 아니라 영화 OST 그리고 황금 세대였던 기타리스트 아니발 아리아스와 반도네오니스트 오스발드 몬테스의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곡으로 엘탈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곡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이제 많이 아실만한 탱고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화 여인의 향기에서 남자 주인공이었던 알파치노와 여자 배우가 같이 탱고춤을 추며 나왔던 뽀르우나 까베자라는 곡인데요. 뽀르우나 까베자의 뜻은 이제 머리 하나 차이로 라는 경마 용어예요. 사실 이제 되게 낭만적인 곡 분위기가 다르게 이제 도박장에서 이제 모든 돈을 잃은 이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곡인데요. 이제 간발의 차이로 여자를 놓친 그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라고 합니다. 네, 뽀르우나 까베자 두 번째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영화음악 뽀르나 카베자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곡도 마찬가지로 영화음악인데요. 이번 곡은 탱고 음악은 아니에요. 네, 엘리오 모레코네가 작곡한 영화 이제 러브 어페어라는 곡인데요. 1994년도 작에 쓰여졌던 그런 곡입니다. 탱고가 아닌 곡에도 이제 멜로디가 아름다워가지고 이제 반도네온으로 표현해보고자 했습니다. 네, 세 번째 곡으로 러브 어페어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곡은 탱고하면 정말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유명한 곡인데요. 가장 행렬이라고 하는 뜻의 로드리게스가 작곡한 라 꿈파르시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아스트로 피라졸라가 작곡한 리베르 탱고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